공무원이 꼭 해야 될 응답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재창조가 뭔 이유를 알아야 될까요? 나밖에 모르는 마귀의 유혹, 재앙 오는 내피림 능력, 무너지는 건물, 이게 재창조의 이유입니다. 재창조의 조건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내 완전 형상 속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생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생각 속에 임하는 겁니다. 에덴에 마련된 완벽한 축복이 내 주위에, 이게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시작하고 누르는 겁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다른 점이 뭔가 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현장 비밀입니다. 여러분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24를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모든 것의 답입니다. 반드시 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25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재창조가 합쳐진 어마어마한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일 나에게 상대방에게 반드시 재창조 비밀이었어요. 거기 있는 거를 재창조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재창조와 이걸 우리 공무원들은 누리게 되면 이 재창조 응답은 한번 오면 계속 옵니다.